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clap, clap, turn around, dance, dance.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최근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는 옷부터 해서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옷뿐만 아니라 가방도 여름에 맞게 바꿔줘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에 메고 다닐 수 있는 가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가방은 옆에 있는 이 가방이에요. 인케이스 시티 백팩 다이아몬드 립스탑 블랙 백팩 제품입니다. 그냥 줄여서 시티 백팩의 종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티, 이 시티는 도심을 닮은 그런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과 체계적인 그런 수납 공간들, 그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에게 최상의 캐링 프로텍션을 제공해준다는 것이 포인트인 그런 가방입니다. 이 가방의 첫인상 어떠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원시원하면서 일단 가볍습니다. 무게가 무려 1.1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용량은 21리터까지 소지품들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방의 크기는 33cm, 50.8cm, 12.7cm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 수납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소지품들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이 되면 겉옷이 없다 보니까 소지품을 막 가지고 다니기 애매하거든요. 이 가방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자, 그러면 겉면부터 이 내부 깊숙이까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겉면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급스러움과 답답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묘사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100%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생활 방수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럼 비 올 때 아무래도 다른 가방들보다는 신경이 좀 덜 쓰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지퍼가 있고 여기에는 펜이나 아니면 수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면이 생각보다 안쪽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한 이만큼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보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도 앞면 그 다음에 후면 해서 수납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도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작은 거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소지품들을 빠르게 접근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설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지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퍼를 열면 여기가 꽤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인조 모피 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부들부들한 재질로 이루어진 그런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는 이런 스마트폰 스크래치 나면 안 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았고 특히나 인케이스 가방들 중에서도 이런 스마트폰 보관하는 이 영역 자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다. 네, 그 점이 또 장점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신분증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펜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넣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 여기서 뺐을 수 있고 크기가 작은 보조 배터리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 안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딱 열면 여기에 인케이스 로고 있고 그 다음에 수납하는 공간 자체가 네,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전자기기를 넣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실제로 보관했을 때도 어느 정도 던져도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 그냥 편안하게 넣어서 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뒤쪽을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인조 모피 안감으로도 되어 있고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큰 거 그런 것들 넣으면 네, 될 거예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 기준으로 한 15인치까지 무리 없이 여기다 넣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 가방을 메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여름에 되게 편안하게
나의 소지품들을 여기다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같은 경우는 되게 짱짱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좀 들어가도 손이 안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어서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어깨 스트랩 부분, 어깨 스트랩이 진짜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약간 가벼운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깨 맸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케이스 시티 팩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엄청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 스트랩 자체가 이중으로 강화 처리가 되었고, 여기 하단 버클도 여기랑 이런 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 되게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고, 여기 등 닿는 부분 여기도 진짜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어서 가방을 오래 매도 전혀 힘들지 않다. 네, 이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씩 세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 6개의 에어 메쉬로 구성이 된 등받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어땠는지 그런 느낀 점이나 소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여름에 메고 다녀도 땀이 안 찰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 뒤 부분이 진짜 신경 써서 잘 만들었어요. 여름에 많이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괜찮았고요. 가방 자체가 좀 가벼운 편이잖아요. 1.1kg. 그래서 짐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도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 이중 스트랩으로 어깨는 짱짱하게 딱 잡아주니까 가방을 맸을 때 편안함은 덤으로 얻은 느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재로 인해서 생활 방수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주변에서 막 물이 튀었을 때 이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소지품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름 되면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진다거나 비구름이 몰려온다거나 기상 상황들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 가방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 가방을 사용하면 괜찮을까, 네,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여름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여름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서 막 영상들 리뷰들을 찾아보다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네, 고민 없이 이 가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이번 여름 동안 계속 이 가방을 사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인데 겨울에 패딩 같은 거 입게 되면 거기에다가 막 소지품 다 넣잖아요. 저는 아이패드 미니까지 막 넣고 다녔었거든요. 주머니에다가, 주머니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겨울이 끝나게 되면 지금 약간 이런 복장으로 주머니는 그냥 바지에 있는 게 딱 덩그러니 끝인 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납 공간이 없어서 막 주머니가 막 이만큼 막 차올라서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손에다가 들고 다니거나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 가방에다가 그런 소지품들을 다 때려 넣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겨울에 옷 주머니에 물건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가방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방을 구입해야 되나 고민이셨던 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인케이스 시티 백팩 다이아몬드 립스탑 블랙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